안녕하십니까. 카스페스 하나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팰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제는 요즘 차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전시차를 대구에서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탁송을 보내셔서 제가 신차 검토를 진행했고요. 이 차량은 이제 베이직 플러스 패키지에 썬팅은 레인보우 V90 됐고요. 블랙박스는 파인뷰 X7700 썬루프까지 있는 제품 차량이고요. 네, 베이직 플러스에는 PPF랑 유리막 코팅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제 검은 차량의 레인보우 V90이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색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뭐 블랙이나 화이트 같은 경우도 다 색상이 잘 어울리는, 어떤 썬팅을 하셔도 다 잘 어울립니다. 보시면은 시인성 괜찮고요.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썬루프도 이렇게 레인보우 V90으로 됐고요. 블랙박스는 이제 가성비 좋은 파인뷰 LX7700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보시면 이제 PPF 들어가 있는데요. PPF는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엣지커, 차량 문 열고 닫을 때 많이 중요한 부분이죠. 엣지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러, 여기 필러 들어가 있고, 주유구, 그 다음에 트렁크 리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은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은품이 바뀌는 시기여서 사은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집 앞으로 배송해 드리는데, 저희가 사은품이 뭐가 되냐면은 요즘 버킷이랑 세차 세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랜만에 찍으니까 막 말이 엉키네요. 그 다음에 유리막을 했는데,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잔 스크래치에 매우 예민한 고장이기 때문에 유리막을 하시게 되면은 반짝반짝 빛나시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버킹 타임을 지켜가면서 유리막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막을 하면은 잔 스크래치 예방용에 아주 탁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팰리세이드 다 완성했고요. 저희 하나 카스페이스, 이제 힘든 시기 고객님의 차량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